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문화종소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최 103, 2014년 2월 11일 새로 개건된 미아리 사격관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서 사소한 부족점도 있을세라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미아리 사역관에도 인민들이 문화종소 생활 기지를 훌륭히 꾸려주시고 인민들이 봉사 과정에 사소한 불편을 느낄세라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사격장에는 김학의가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격장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사격을 하면서 총소리 때문에 기가 상할 수 있다고 우리 인민들이 기가 상하지 않게 김학의를 해주자고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청 사격장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원래 사선 경사지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경애는 원수님께서는 단번에 이렇게 하면 이거 인민들이 사격장에 들어오면서 미끄러질 수 있다고 우리 인민들이 상하지 않게 계단을 만들어주자고 우리 전문일꾼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부일까지 기승하는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쯤하면 하고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를 만성적으로 대하던 지난날의 자신들이 그릇된 사상 관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격가를 찾는 선임들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늘 이용하는 이 목표지에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이 25m 권총 사격장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이 이용하는 목표지가 어디에 규정되었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이 목표지가 국제 사격 경기에서 쓰는 목표와 꼭 같다고 말씀 올리자 인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인민들이 이용할 때는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민들이 사격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새겨안구나 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보시며 세심히 지도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이 목표판 하나하나에도 오려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옥이는 계획의 초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근로단체 연합 골기 모임이 남포시, 라선시, 개성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연합 골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제 8차 대회 결정 집행을 담보하는 가장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실제적인 성과, 실질적인 전진을 일으켜 나가는 것으로서 당중앙을 결사옹리하고 일심 단결된 주체조선의 위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할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어기는 계획의 초태 과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눈 같은 붓을 안고 힘차게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촛불법도 동답게 크게 신중답게 건강하게 바로 이것이 시안의 전체 청년들이 결심이고 배짱입니다. 진격의 돌격전 속승의 돌파구는 우리 청년 전우들이 언제나 열어나갈 것입니다. 연합 골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이민 위천 일심 단결 자력 갱생의 순관 기념을 깊이 새기고 올해 전투에서 돌파구를 이루어 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기간공업 부문의 청년들이 올해 전투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책임감을 명심하고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 인민경제 계획을 오김없이 수행하며 새 기술 창조와 재자원화 사업에도 앞장설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리오나 불기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직맹 조직들에서 대우안의 당 중앙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 어디서나 당의 사상관 철전, 당 정책 옹기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본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농군 맹원들이 올해의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묘맹 조직들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불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납 골기 모임들에서는 격려하는 김정운동 측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시위 행진들이 진행됐습니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오균현 계획의 초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요리안과 솔리마 지강연합기업소 보산제철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주최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황철노동계급의 허수까지 받아놓고 보니까 정말이지 주철노동계급이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지고 보다 더 분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소에서는 주철 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걸린 것이 설비입니다. 설비. 그래서 불리한 요소들을 새롭게 개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회전노드를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초태 과업 수행에 총매진하자는 황철 노동계급의 호소에 받아패서 문평 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올해 맡겨진 생산 계획을 무조건 넘치 수행할 요리도 높이 생산 활성화의 동움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이 올해 우리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휘승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황철 노동계급이 열렬히 호소한 것처럼 우리 지휘승원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통일 크게 작전하고 자기 수준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만짐을 지고 내달린다면 올해 계획한 목표들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대, 어느 작업방, 어느 직장이나 할 것 없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 경쟁하며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겠다고 한 황철노동계급의 허소문은 연생산의 첫 공정을 맡고 있는 우리 연재련 직장의 모든 작업방, 모든 교대들 사이에 생산력과 경쟁심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대만 놓고 봐도 설비관리에 힘을 넣어서 해전의 망가동을 보장하고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서 교대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탄생 79돌 경축 강연회가 15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호정만 송연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 부의장, 배진구 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련 부의장, 송근학 부의장 겸 교육국장, 리명류 송연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각 국장들을 비롯한 송연중앙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강연회에서는 록화 강연 편집물, 절세 위인의 고귀한 풍모가 상영됐습니다. 광명성절의 즈음에서 수리아, 적도기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에서는 경축 모임이 키르기즈스탄, 민주공고, 우간다, 짐바브웨, 탄자니아에서는 강연회가 로마니아, 기네, 나이지리아, 메이코에서는 영화 감상회들이 9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세계 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 등을 수록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1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인터넷 사진 전시회들이 개막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과감한 공격전으로 경력이 새 승리를 앞당기자 이런 지역의 기사를 싣고 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 속에 운정차 음료 공장이 훌륭히 일도서 준공한 소식과 황철 노동계급의 호소에 화답하여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이 더 큰 박차를 가하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사회주의 대가종의 위대한 어버이신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민족 풍모를 전하는 기사들과 격려하는 김동훈 동지의 부르기의 고전 종로자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펼치고 쓴 기사를 싣고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열배까지 일을 맡았는데도 제때에 철저히 해내고야만은 불같은 열정과 높은 사업의욕을 지닌 일꾼이었던 심창완 동지의 값높은 삶을 전하는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친인민적, 친현실적인 당서 기풍을 확립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당 일꾼들이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사랑에 기초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 쓴 기사와 사람과의 사업을 대중의 심리와 현실적 조건에 맞게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고 있는 각급 당조직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우리 당의 원기한 구성과 공격적인 투쟁 방식에 그대로 집약되어 있는 정비 전략 보강 전략 실현에서 중시해야 할 문제에 대해 쓴 기사를 싣고 온 나라 인민이 부흥 번영의 리상과 염원을 안고 총을 대보름 명절을 맞이한 데 대해 쓰는 기사와 공예작물 생산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개천시 람전 공예조문협동농장 경험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각지에서 저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이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이 황철의 노동계급은 순위의 호소를 이렇게 받들었다. 이런 제목으로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과 투쟁 기풍을 논하는 기사를 싣고 농업연구원 평양 남세과학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 정업원들이 맛 좋고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새품종 남세의 연구와 생산을 다그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온실남세 생산 단위들에서 온실남세 농사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년이 광명성전을 점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여러 나라의 정당 지도자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인류 정치사의 영원 불멸을 얻고 싸우신 위대한 상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경호의 정을 표시한 소식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탄생 99돌 경축강연회가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76년 무력에 의한 위협 공갈로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강화도 조약을 강요한 일제의 과거 제약을 폭로한 기사와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황철 노동계급의 호소에 화답하여 영웅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이런 표지 아래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로 들끓는 북방의 소리기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창조와 혁신 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날아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경제 소식들을 싣고 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 속에 은정차 음료공장이 훌륭히 일도서 준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미 필승의 진심 더 높이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으로 이런 제목의 기사와 사회주의 농촌지를 강화시키는 길에 새겨진 졸세 위인들의 사랑의 자국을 전하는 기사, 그리고 항일혁명 투쟁사의 갈피 기록되어 있는 남어도 회의에 대해 쓴 기사와 각지 인민위원회들에서 지방공업 발전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교통운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아 긴장한 수송수요를 풀어나가자 이런 표지 아래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맞들고 교통운수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기업이 진군의 법폭을 힘차게 내집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각지에서 최대의 경각심을 지니고 방역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조선혁명과 인류자주 위협의 영혼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촌출 위인상을 전하는 기사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본수님의 탄생 79돌 경축 강연회가 청년에서 진행된 소식, 그리고 광명성절 경축 모임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소식을 싣고 세계적 범위에서 계속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피해와 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